안녕하세요. 이번에는 DIDO는 다들 익숙하실 테니까 AI, AO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참고로 AI는 아날로그 인풋이라고 하고 AO는 아날로그 아웃풋이라고 합니다. 아날로그 값을 예를 들어 4에서 20mm나 0에서 10V 같은 값을 PLC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보려 합니다. 이번에도 GX웍스를 먼저 사용해 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로직스 5000이나 S7도 사용해 보겠습니다. GX웍스에서 AI, AO 모듈을 사용하려면 S3를 사용하면 간단하지만 레도 사용 시타 기종의 PLC보다 복잡합니다. 먼저 세팅하는 방법을 설명해 볼게요. PLC 파라메터에서 카드 세팅을 하는 겁니다. 인텔리전트 16포인트가 될 거고요.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에서 새 모듈을 추가를 하시고요. AI 모듈 중에 입력 모듈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슬롯 넘버는 0번이고, 이 부분이 실제 들어오는 값의 어드레스를 설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 세팅이고요. 여기에서 0에서 10V, 4에서 20mm, 0에서 20mm 이런 부분들을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데이터 변환에서 표현하는 방법을 다뤄볼게요. 이런 데이터표가 있습니다. 이건 메뉴를 찾아보면 나와요. 여기서 분해능에 따라서 PLC 입력값이 달라지는데요. 1번 분해능 모드, 고분해능 모드. 1번 분해능을 사용하면 PLC에 0에서 4000 값으로 받아들여지고, 고분해능 모드를 사용을 하면 0에서 16000, 0에서 12000 등등을 PLC의 지정 데이터에 저장이 됩니다. 일반 분해능으로 입력값을 받는 것으로 하고 저장 탱크의 레벨 수치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수치를 사용자에게 표현을 해줄 때 레벨을 퍼센트로 보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저장 탱크의 용량에 비례해서 값을 보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퍼센트로 보고 싶어 하면 0에서 100%로 표현해서 표기를 해줘야 하고요. 저장 탱크의 용량이 예를 들어 25,000L라면 0에서 25,000으로 표기를 해줘야 하고요. 먼저 0에서 100으로 변환을 해볼게요. 변환하기 위해서는 최저값과 최고값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비례법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현재값 대비 분해능의 최고값, 변환될 값 대비 변환 최대값의 형식으로 계산을 풀어야 합니다. 여기서 현재값은 PLC에 입력되는 AI 값이 되고요. 변환될 값은 100% 변환 시 현재값에 대비되는 값이 되겠죠. 프로그래밍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변환할 때는 가급적 실수로 계산해서 정수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도중 소수점 값이 버려지고 반올림되면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디제로 값에 최댓값 4000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00이 나오죠.
1250을 한번 넣어볼게요. 실제는 31.25가 나오고 이걸 정수로 하면 소수점 자리가 버려지게 되죠. 소수점 자리까지 표현하고 싶다면 여기에 100을 곱해서 정수값을 올려주고 HMI의 표현값을 소수점 2자리까지 표현해주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31.25에서 3125가 나오고 HMI의 소수점 두 자리를 찍어주면 31.25로 HMI의 표현이 될 겁니다. 25,000리터의 저장탱크 용량으로 표현해 볼게요. 여기서 최대값만 변경을 해주면 바로 표현이 될 겁니다. 여기서 에러가 났죠. 데이터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가서 에러가 난 겁니다. 2로 계산을 할 때는 실수로 계산을 할 때는 32비트를 사용하거든요. 뭐 인티저는 16비트만 전송이 되기 때문에 이 형식을 좀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더블 인티저로 하면 32비트로 쓸 수 있죠. 4000을 넣어보겠습니다. 4000을 입력하니 25,000이 나오죠. 1250을 넣어보면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소수점 두 자리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100을 곱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아날로그 입력 값을 변환을 해서 HMI나 다른 UI 쪽에 변환을 해서 보여줄 수 있는 스케일 변환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지스 5000하고 S7을 이용해서 데이터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각각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각 메이커의 장단점을 볼 수 있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엔지니어가 되어받는 날이 올 때까지 실력을 키웁시다. 감사합니다.